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망릉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아주 좀 오래된 그런 농가주택이고요. 그리고 조금 토지 면적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에 그런 아주 오래된 농가주택. 네, 이런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좀 나만의 어떤 공간, 넓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방치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좀 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넓은 땅에 아주 오래된 9억 농가주택 매물 천천히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의 물건 내역은 영상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처리를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주변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택들이 조금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농경지도 보이고요. 네, 이쪽엔 또 야산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고요. 뭐 몇 가구 정도 모여 있는, 네, 그런 상태고, 저 앞에 한 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41번 지방도 바로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있고요. 본 매물 진입로도 이렇게 보시면 한 5m 정도 되는 도로, 이렇게 포장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뭐 도로 지분은 별도 없고요. 네, 마을 도로입니다. 마을 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은 별도 없습니다. 네, 그럼 본 매물 주변 환경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버스 정류장이 약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뭐 한 1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차량으로 한 18분 거리. 예, 그리고 용문 면사무소도 18분 거리. 예,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조현초등학교가 차량으로 한 8분 거리입니다. 네. 그냥 뭐 면소재지까지 18분. 예, 그리고 학군 8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막 좋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뭐 이렇게 또 나쁜 입지는 아니에요. 망릉리가 워낙에 쾌적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한적하고 좀 쾌적한 지역에, 예, 그런 매물을 좀 보셨던 분들, 예, 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대문 쪽으로 해서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주택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그 전으로 되어 있는 총 다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진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풀이 하도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쪽 이제 사이드로 해서, 예, 경계도 좀 확인시켜 드리고, 이쪽으로 해서 먼저 좀 텃밭이라든가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시켜 드리고, 예, 바로 주택 있는 부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이쪽 보시면 이쪽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셨던 부분인데요. 철제 펜스로 이렇게 경계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철제 펜스와 뭐 이렇게 망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대충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이쪽이 이제 텃밭으로 쓰셨던 부분입니다. 저 위에 이제
경계가 조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육안상으로는 주변에 이렇게 가설물이라든가 펜스로 경계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텃밭을 쓰고 계셨던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주택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로 좌측에도 이렇게 철제 펜스로 또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지금 워낙에 방치가 좀 된 상태라서 조금 관리가 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이쪽에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제 들어가시면 주택이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래된 농가주택 정면에 보고 계시고, 네, 주변에 이렇게 풀이 엄청나게 지금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관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텃밭으로 쓰고 계셨던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 지금 녹색 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쪽 부분. 네, 이렇게 텃밭 쓰고 계셨었고, 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두릅 같은데 엄청 많아요. 두릅이 이쪽에 두릅 나무가 여기 정말 엄청 많고요. 두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릅인 것 같고, 이쪽 보시면 지금 풀이 엄청 많은데 여기 지금 꽃도 엄청 이쁘게 피어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저쪽 상단까지 쭉 이어집니다. 토지 면적은. 그리고 저 위쪽이 이제 복숭아 나무가 한 40주 정도 식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과수원으로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40주 정도 심어져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바로 뒤편에 이게 야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본 매물 보시면은 지붕은 공사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붕 공사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요 좌측에 이제 판넬로 좀 확장된 부분 있잖아요. 예, 네, 여기도 뭐 창고로 좀 쓰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뭐 시멘트 벽돌 쪽인 하나 뭐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 어쨌든 뭐 리모델링 하시려면 다 털어내야겠죠. 털어내고 조경도 다 다시 하셔야 되고요. 펜스 작업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주택의 이제 우측에 여기 뭐 야외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상 의미 없는 네, 그런 건물이죠. 이렇게 됐고, 뒤편에 보시면 항아리라든가 또 이런 뭐 야외 수도가도 있어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 뒤쪽에 요 부지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고요. 저게 또 장작도 이렇게 놔두셨는데, 예, 아무튼 뭐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집 내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소유자분께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예, 직접 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손님이 이제 답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보여주기가 힘들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내부 확인은 안 되는 상태고요. 이렇게만 그냥 보셔야 돼요. 이쪽이 다 대지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토지 텃밭이라든가 복숭아 지금 심어져 있는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본 토지가 뭐 그 600평이 넘으니까 굉장히 넓게 나만의 왕국을 좀 조성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뭐 토지가 한 600평 이상 되고 오래된 농가주택이 있는 매물이었는데요. 토지 모양이 뭐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형 토지고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순 있을지언정 그래도 요 정도 넓은 땅을 요 정도 금액에 매입하셔가지고 뭐 철거하시고 전원주택 지로 개발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항상 열심히 하는 대형 부동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